그냥 뭐 두말 세말 할거 없다. 그러니까 보통 점심은 아이가 문제가 되고 뭐 서방이 문제고 뭐 사업이 문제고 뭐 종류가 뭐 다양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온 문제는 또 우리 같은 사주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적지 않지. 근데 대부분 오면은 우리 같은 사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점사도 저는 굉장히 넘쳐나고. 근데 본인은 내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우리 같은 사주야.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다고 봐. 내가 보기엔 점을 보러 다녀도 무당을 알아도 내가 보기엔 지금도 무당이다 본인. 예? 신당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무당이에요, 무당. 인정하죠? 네. 예, 맞아요. 뭐, 솔직히, 여기저기 봤어도 그 소리 들었을 것이고, 네. 근데 오늘 또그 소리 들으러 또온 건데, 이제 그만 들어도 될것 같아. 왜냐면, 본인 지금 이 소리 들은 세월이 꽤 있어요, 보니까. 네, 한 15년 예, 정도 그죠? 됐어요. 네. 예, 짧지가 않아. 왜냐면 신은 벌써 이렇게 남들이 보면 넌 눈에 신이 꽉 찼어, 신이 왔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할수 있어요, 무당이기 때문에. 근데 선무당에 살아난다고 함부로 그러신 분들도 있어 사실.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아. 근데 명백히 보이니까 안타깝네요. 예, 이미 본인 내가 보기에는 꿈자리도 잘 맞고, 그지? 네. 이런 꿈도 꿀 거고. 그죠? 네. 예, 고개만 끄떡 안 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하셔도 네. 돼요. 진짜로. 네. 어차피 뭐 방송이니까. 무서운 소리 한마디 하면은 당신이 인간의 힘으로 신을 거슬릴 순 없어요. 오시는 신을 안 받을 순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봐요. 앞으로 길게 가면은 진짜 본인이 길게 버텨봐야 4년 갈까? 나는 4년 되면 본인이 거의 뭐40 중반 넘는 거야. 예, 네. 이따가서 받는 것보다 내 몸이 좀덜 버텨낼 수 있을 때 신이 들어오면 무거워요. 몸이 굉장히. 여기 내 몸을 갖고 놀잖아. 그래서 차라리 15년을 아유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집에서 소금 뿌리고 다 뿌리고 있어요. 내말 틀려요? 맞아요. 내가 보기엔 본인 만나는 무당들도 많을 거라 본다. 연락하고 맞죠? 네. 왜냐면 본인이 예. 그럴 수 있는 사주야. 왜냐면 어차피 주변에 무당이 하나 둘 서있을 거야. 내 네. 말이 틀리진 않을 거 맞죠? 인정해요. 네.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본인 집에서 꿈자리 좋으니까 신랑한테도 뭐 조심해. 애들한테도 뭐 조심해.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네. 무당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아니야. 본인이 갖고 있는 몸주신이 영검에서 자꾸 그렇게 일러주는 건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신이 도와준 거야. 조심해 해가지고 조심, 다행이었다는 일도 반드시 있었을 거고, 충분히. 그죠? 네. 뭐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꼴. 잠깐만요. 핸드폰 소리도 아주 그냥 기똥차다. 엄마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큰애가 오늘 시험이라. 그 진동으로 해놔요. 또 온다. 엄마, 엄마 했으니까 또 온다. 또 봐.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응. 왜? 야, 문자 보내, 끊어. 오늘 시험이라. 무당 말이 맞죠? 또 온다 그랬잖아. 네. 그죠? 왜 그래도 야, 괜찮은 거예요? 아, 오늘 뭐, 시험이라서. 얘가 뭐 아파 보이진 않았어. 목소리가 들렸어.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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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혹시 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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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애가 그네. 큰애야? 네. 보통 무당이 신을 거부하면 어? 뭐한 달이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통 내가 보기엔 명백하거든. 자꾸 본인이 이제 하면은 애들이 이제는 컸잖아. 네. 좀 있으면 이제 중학생 올라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봐주는 데는 신도 한계가 있어요. 이건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본인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무당들한테. 맞죠? 네. 그러면 이미 본인도 무당이다, 내가 보기에는. 집에서 소금 뿌려, 안 뿌려요? 뿌릴 때 있죠. 그죠? 뭐 일반인들도 소금을 뿌려요. 상가집 갔다. 근데 본인은 자주 뿌려. 내가 비치는 게 그래. 네.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내가 그냥 자꾸 무당 무당 하는데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본인이 나는 그래요. 내가 받아들였으면 뭐 테스트를 해봐라, 뭘 해봐라, 내등굿을 해라. 아, 안 해. 소리 안 해. 진짜 본인 스스로가 나도 그랬거든요. 오기로. 무서우면 누구 데리고 가서라도 산에 가서 혼자서 산기도 한번 갔다 와봐. 내가 보기엔 꿈으로 다 받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않아도 장남 낳기 전에 산에 가갖고 한달 정도 아들 점지 좀 해달라고, 아들 좀만 점지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누구랑 갔는데? 저 혼자, 혼자? 어디 예, 산에? 낮에 아, 인왕산에, 인왕산, 낮에? 예, 낮에. 갔더니, 그리고서 한 달인 한 달을 다니고서 며칠 지나니까 꿈으로 꿨는데, 제가 이제 살 빼라는 소리겠죠. 이게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거든요. 살이 좀 빠진 상태에서 제가 임신을 해갖고 출산을 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러고서 아, 살 빼야겠다 해갖고 살을 뺐는데, 그러고서 이제 아들 둘이 나중에 연거푸 생겨가지고 그살 빼라는 소리를 꿈에? 낳았죠. 예. 아, 산에서? 예. 낮잠 잔 거야? 아, 산에 기도 갔다 와서 꿈꾼 거. 예, 산에 아, 갔다 갔다 와서. 와서. 예. 그래. 좋아요. 예, 그리고 산에 몇번 가갖고 아이들 건강하게 크게 해달라고 몇번 가서 또 했더니 나중에 꿈을 꾸는데 부당이 나와갖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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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기를 해줬던 적도 있었고, 가끔 이제 꾸면은 꼭 부당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그게 소름 끼치게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무당하고 친하면 무당되고, 꿈에서 무당이 자꾸 나오면 나도 무당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그래서 내가 했잖아. 도움을 받은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 네. 본인이 내가 아까 딱 앉아서 벌써 참 맑다, 해맑아요. 그랬죠. 본인 심성도 해맑아. 그리고 본인 마음도 지금은 아주 반신반의야. 길었잖아. 15년이라며, 아까. 예? 다 이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내가 보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다 긍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안 했겠지. 그죠? 에, 되려면 되겠지. 이러고 있죠? 아, 근데 제가 받기 싫은 하나의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 뭐 시댁 쪽 조상이 싫은 게 아니고 조씨 저희 친정 아버지 쪽 조상이 싫은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쪽에서 명패 들고 오시는 양반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거부를 하는 것도 엄마 쪽에서? 엄마랑 저랑 솔직히 사이가 안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연락을 끊은 지가 거의 10년이 다돼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싫어서 외갓집 신령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장 큰 원인은 엄마 쪽 집안에서 명패 들고 오시는 양반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저를 낳아줬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외갓집 조상일 거잖아요. 아니야, 본인은 내가 그냥 얘기해줄게. 말문이 터지면 외불이야. 외불이니까 엄마지. 친불이에선 안 와. 아빠 쪽에선 안 오고 외불이에서 깔끔하게 들어와. 그래서 거기까지 비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도 어떻게 뭐 엄마가 싫은 거지 뭐 조상이 본인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근데 내가 말을 자꾸 끊을게.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무당이야. 엄마 쪽 조상이 싫어서 내가 신을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도 무당이야. 이미 받아들인 거야. 그 대신 본인이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엄마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은 무거우니까 내 핑곗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미 본인은 거기까지 본 거야. 봤으면 무당이야. 그래서 내가 말 길게 안 할게요. 뭐 애들은 내가 봐도 지금 다 착해. 네, 착해요. 건강하고잉. 근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 내가 보기엔 지금 전화 오네. 큰애라면서요. 네. 예, 그죠? 가운데 선호네. 네. 이게 장남인 거지.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건들 수가 있어. 건들면 얘가 무당되는 게 아니라, 건들면 얘가 아파. 본인이 내가 보기엔 거기까지도 봤다고도 봐. 인정해요? 그러면, 모르겠다. 그냥 본인 인생이니까, 뭐 자식도 또 보이지 않고, 내가 꿈으로 느끼고, 또 들은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린애는 아니야, 이제 본인도. 그죠? 느낄 건 느꼈다고 봐. 그러면 나는 그래요. 반신반의까지 왔잖아, 본인. 그치? 그러면, 그냥 한번
긴지 아닌지 한번 확 뒤집어 봐. 그래서 기면 그냥 에이 하고 가고 외부리가 싫다 뭐 이러지 말고 나중에 나는 솔직히 코를 거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무당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실력 여기 와서 들으라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야.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아플 수 있어요. 건들면은. 저도 알고 있어요. 몸초 주장이 외가 쪽에서 좀 세게 이제 자꾸 올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겠는데. 그냥 두말안 할게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세 말도 안 할게.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몸주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반무당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흔들면 이것만 잡으면 완무당이야, 완무당. 그러니까 나한테 굳이 물어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래요. 그냥 이미 본인도 느꼈다면은 무당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새끼도 다칠 수가 있구나라고 본인이 느꼈고 이렇게 왔으면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제 전보로 다니지 말고 본인 혼자서 산에 가서 얘 잠재달라고 갔다며. 그러면 산에 가서 내가 진짜 이건지 아닌지 한번 알림을 주셔서 이거라고 확 나를 느끼게 또 한번 꺾어주면 내가 좀 반신반의 할때 나를 확 그냥 반을 더 꺾어버리면 나는 가겠다 하고 가고 지금 뭐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무당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래 본인 하루 생각이 이게 응? 내 육감과 뭐내 생각과 막 섞여갖고 생활하는 게 보여요. 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뭐가 힘들 때는 탓할 때 보면 내가 신가물 위해서 이런 거 하고 탓하는 것도 보이고 그쵸? 네. 예, 뭔가 하나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아무튼 혹시 되면 그때 돼서 와. 알았어요? 네. 되면 그냥 돼서 와. 내가 뭐 선배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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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왜그또 무당이 됐을 때 시련이 올거 아닙니까? 그 시련에 또잘 이겨낼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집도 먼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는 됐을 땐 와. 안 되기 전에 이제 오지 마. 그냥 딴데 가지도 마. 그냥 혼자 산에 가봐. 그럼 답은 거기에 있어. 알았죠? 거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